해. 계속해서. It is very loud. Very Loaded. loud. 자, 근데 이거 지우고 뭐 쓸까? 우주선이 소를 향해 쏘기 때문에 매우 시끄럽다. 아닌가? 예,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이요? 뭐? 예, 그거 엄청 시끄러워. 이랬어. 아, 누가 집, 그래요? 뒤에, 집, 뒤에 지나가면서, 아, 그거 엄청 알겠어요. 시끄럽네. 그러면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러겠지. 그러면 얘는 그러면 뭐 대신 왔다?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이 벗은 것이나 거순이나 그게 문제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that 그렇지. two step 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w.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이럴 뻔했어. 됐습니까? 6가지 질문 중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예? What is very loud? What is very loud?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very loud? 했더니 뜻은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Oh, what is Yes. very loud?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ese senses are real. 질문. Okay, 그러면 당연히 여기 선생님이 하겠죠. 그렇죠. 여기 그럼 뭐 하는데? 만드는. 헤이, 안만 길어봤자 It. 넌 그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헤이, 그러면 이제 슬슬 작업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없애고. 수건만. 그다음에 얘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좀 시스템트. 더 편하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무엇을 나는 믿으면 안 되니? 그렇죠. 그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believe? 그렇죠. Why shouldn't I believe?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believe? 했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아까 전에 is 썼다가 are 쓴건 잘했고요. 근데 네. 그나저나 왜 is가 오면 안 되죠? 여기에 are 있는 자리에 is를 쓰면 왜안 되죠? 단수가 아니어서. 와우, 되게 고급스럽게 중학생스럽게 얘기하네. 아니, 그거였어요. There is랑 there are이 있는데 그 옆에 복수랑 단수가 있었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여기 there is, there are 얘기할 건 아닌데요. 네, 여기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this가 오면 왜안 되죠? This sounds are real 하면 왜안 되죠? This는 그거죠. This는 가까이 있는 한계고 This를 굳이 쓰고 싶다면 난 this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this Sounds에 S를 sound 빼야죠. 오,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제 좀 중학교 될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 존재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문장이네요.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오, 그러니까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오케이. 그래서 이거 쓰면 왜 안 되죠? 사운드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여서. 사운드만? 네. No sound가 아, 없어서.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결국 이시죠. 이시죠. 아, 나 이제 볼도 보기 싫은데. 알았어. No. Because there are no sounds. In space 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소리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소리가 없다. 소리들이 없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고칠 필요 없겠죠. 연필 심도 더 많이 딸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두 글자였는데 세 글자 써야 돼. 여기도 S 붙여야 돼. 우리 연필 심 아낍시다. 됐습니까? 예. 네, 계속해서 Moving air makes sense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오케이. 그래서 요거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죠? 두 가지였나? 뭐 아, 어 세 가지였나? 네 가지였나? 두 가지요. 오케이. 뭐 아니면 뭐 아, 움직이는? 움직이는 중인 하고 움직이는 것? 자신이 없네요. 움직인 러닝맨 어떤 네. 사람? 달리고 있는 중인 사람. I like running.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 오케이. 러닝의 두 가지 뜻은 달리는 중인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 달리는 거. 지금은 네. 그럼 둘 중에 뭐죠? 움직이는. 그렇죠. 움직이는 것 공기야, 움직이는 공기야? 움직이는 공기. 그러면 하다시였던 make에 ing 붙여서 지금 무슨 시로 바꿔놓은 거죠? 어떤 시? 어떤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예. 에어를 꾸며준다. 에어 무슨 시죠? 에어 이름. 이름 시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뭐 만들고 있냐?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어떤 것이 소리를 만든다? 움직이는 공기라는 것이.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Air 셀 수 있어 없어? Air 없죠. 그러면 당연히 한번 길어봤자. It. 이니까 여기에 뭐 들어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빛. 잠시만요. 하다시 더즈 됐습니까? 아 너무 헷갈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 is no air 공기가 없다는 표현이죠. 네. 아 근데 난 is는 꼴도 보기 싫어. 아, 그쵸? 네.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되긴 뭐가 돼? 안 되나요? 아 어 선생님 아까는 이렇게 위에 이거 할 때는 됐다더니 어? 여기는 왜 안 된대요? 되는 녀석과 안 되는 녀석의 차이는 뭐죠? 아, 셀 수 있는 거. 사운드 셀 수 있죠. 네. 하지만 에어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야, 네가 아무리 is를 싫어하더라도 여기는 어쩔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아 무엇이 소리 무엇이 소리를 만드냐는 질문이 되겠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kes sense. 그렇지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 오케이 무엇이 소리를 만들어냅니까? What makes Sounds. What makes sounds?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Moving air. 그러니까 예. 묻고 답하고 있고. 예, 선생님이 지금 궁금하다고 했던 걸 보고 중학교 올라가면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그 예.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야. 누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을 주어라고 하는데 주어가 궁금할 때는 원래 뭔가 묻는 말 할 때 자꾸 does가 튀어나오는 게 맞는데 예.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땐
얘가 튀어 나온다 해도 what을 터넘고 가야 되는데 묻는 문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야. 예. 제일 앞에 있어야만 해. 예. 조즈가 여기 나왔다가 뒤에 what을 보고 아까 화들짝 놀라고 다시 들어갔단 아이고, 깜짝이야. 말이야. 어머 깜짝이야. 왓님이 계시네. 아이고.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at means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very quiet. 화이트 설명 마쳤어요. 예, 잘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당연히 뭐할 거냐 하면, 네. 아이고, 벌써 눈치챘네요. 어, 그러니까, yeah. that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오, 여기도 되겠고, 여기도 되겠네. 똑같은 오, 대시죠. 네. 얘는 뭔 얘야? 아, 아니 그제 슬링이 갔다 온 거라는. 아, 뜻은 다르죠. 네. 얘는 지시사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지시. 그러니까 무슨 뜻 이런 뜻이 됐을 때 지시사고요. 얘는 접속사라고 해야죠. 접속사. 접속사, 전치사 말고 맨날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헷갈리잖아. 내가 얘를 보고 접속사라고 한다. 내가 얘를 보고 접속사라고 설명하는 순간 너는 뭐가 생각나면 되냐? 한콩. 이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고 이게 되죠.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라는 아.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나저나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풀어서 얘기하면 아,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냐고요? 오케이.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라는 것이 우주가 조용한다는 의미입니까? 움직이는 공기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말은,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말은 우유가 매우 조용하다는 뜻입니까?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라는 말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 라는 말과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연결된, 됩니까? 예, 얘가 의미하는 건 우주에 공기가 없다. 없다라는 것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얘 지워버리고 뭐 써도 돼?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Okay.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대신에 대시 온 거죠. 그러니까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그러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쉬운 문장이니까 요 문장만 할까요? So, So the sun i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오케이,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늘 안 춥지, 지우야? 추워? 오, 이렇게 틀어놨는데? 추워? 아, 그러니까. 밖은 춥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 다 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었냐? 자, 이제 중학생이니까 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답인지, 뭐에 대한 대답인지는 왜 묻냐 하면요. 무슨 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구나 이 대답 듣고 싶은데 이게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인 그거 다 명사였어. 이 대답 듣고 싶은데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How are you? I'm fine. 이었으면 형용사였어. 그 다음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였어. 어찌시였어. 그거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라고 묻는 건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Do, does, did. 조동사는 양념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누가다 양념식 양념씨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슬슬 중학생 될 준비하셔야죠. 졸려요. 잘하고 있죠.